이봉조 선생님의 그 훌륭한 음악이 이 후손들한테 많이 앞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저런을 그냥 처박아놔두기에 좀 아깝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제가 옆에서 살짝 발만 담궜는데도 아, 이게 색소폰이구나. 이봉조 선생님의 곡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후대들이 그때에 맞게 다시 이제 편곡을 하겠죠. 본 기본 멜로디는 놔두고. 그러면서 다시 그 시대에 이제 우리의 후배들, 이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 이 노래 참 좋으네? 이게 언제적 노래라고? 예. 그때 그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영원히 남으실 그런 선생님이시고. 경남 진주시를 빛낸 음악가들이 참 많다. 그중 진주에서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낸 작곡가 이봉조는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서 우리나라 가요를 세계에 알린 대표주자로 꼽힌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우리나라 초기 대중음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1960년대 중후반 최고의 스타들인 현미, 최희준, 차중락, 정훈이 등에게 곡을 주어 데뷔 또는 스타로 성장시켰으며 당시 트로트가 일색이었던 가요계에서 재즈와 팝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대중음악 장르를 확장시켰다. 어린 이봉조에게 음악적으로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 있었다. 그가 진주중학교 시절 한국 가요계의 슈베르트라 불리며 귀북성과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의 대표곡을 남긴 음악교사 이재호였다. 그렇게 이봉조는 음악에 눈을 뜨게 되고 현재 경상국립대인 진주 농고를 다니며 미군 부대 담장 너머로 재즈를 접한 뒤 학교 밴드부에서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다. 그후 1952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입학하고 대학 시절 악단에 들어가 미 8군 클럽 무대에서 연주자의 기량을 쌓았다. 당시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미군 클럽에서 싹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위한 대중음악의 무대인 재즈였으며 1955년 오키나와에 있던 미 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년 이상 이 무대는 이봉조를 포함해 신중현, 패티김, 김희갑, 조용필 등등 수많은 스타들의 등용문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작곡가이자 색소포니스트 이봉조의 젊은 시절 성격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수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장수 이씨로서 이봉조 선생님과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희 씨 종친회 회장을 맡기 전부터 이봉조 선생님에 대한 그 관심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봉조 선생님이 이 색소폰을 들고서 음악을 하실 적에는 제가 많이 접견을 했습니다. 이봉조 선생님을 많이 접견을 하고 그래서 이봉조 선생님이 색소폰을 들고서 직접 음악을 하실 적에 그 같이 이 듣고 또 이봉조 선생님 옆에서 같이 뭐 음료도 마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옆에서 직접적으로 뭐참 손도 서로 잡고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적에는 종친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사회성, 막 그런 걸로서 얘기를 했지. 뭐 어떤 애양심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데 대한 얘기는 그 당시는 없었죠. 성격이 어떠셨나요? 좀. 성격은 아주
뭐 할 따르고 예, 할 따른 분이고 네. 그냥 뭐 누구하고도 같이 뭐 맥주 예, 한 잔 뭐 누구하고도 좋다고 그랬고 예, 막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봉조 선생님의 그 훌륭한 음악이 네. 참 뭐 우리 이 후손들한테 많이 앞으로 전파가 돼서 더 빛나는 재즈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더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뭐 예 그것으로서 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이름은 이봉환이고, 세봉자 넘어왔죠. 그 다음에 봉조 형님은 세봉자 복조조자 이봉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초는 사촌가입니다. 아. 네. 네. 내 사촌형이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네. 대단했어요. 학창시 이봉주 쿠모. 네. 그 학교에서도 유명하셨죠. 학교에서도 유명했고, 또 역대 저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맨날 이러면 두드려 맞고, 살림 다 망해 먹는다고. 저 아버지가 아주 미남이거든. 미남이고 체격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저 어른을 그냥 처박아 놔두기에 좀 아깝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일가라고 행제가 이래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객관적으로 딱 판단할 때, 과연 이런 분은 한번 나기가 힘든다. 졸업 후 이봉조는 서울시청 토목과에 취직하여 2년 동안 근무하였지만, 그는 음악적 열망을 꺾지 못했다. 61년 퇴직 후 그는 본격적으로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현미 선생님의 소개로 가수 정은희 씨를 직접 부산 기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팝의 문은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봉조 선생님이 여셨죠. 제 처음으로 세계 가요제에 나가셔서 안개라는 노래를 제가 한국 노래를 한국어로 노래를 해서 상을 받은 노래니까. 동경 가요제를 시작해가지고 제1회 도쿄 국제 가요제에 참가한 가수 정훈이 양이 이봉조 작곡의 안개를 불러 베스트 10의 뽑힘으로써 우리 가요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72년도 그리스 가요제. 그리스. 예, 그것도 한복 입고 한국 노래를 한 거 다 한국어로 노래했어요. 하고 다시 일본으로 와가지고서는 좋아서 만났지요를 해서 가수상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75년도 무인도로 가서 칠레 가요제에서 스페니시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두 가지로 노래를 했어요. 다시 79년도에 콤파테서로 네. 칠레 가이드에 다시 가서 이제 최고 가수상까지 받고. 드리클라 오케스트라 엘 마에스트로 이봉조. 델 아우토 이봉조 인터프레타 춘쿤피 콜로레 첫 만남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가수고, 우리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부 우리 큰 오빠 내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까지 남자 여섯 전부 오빠들이야. 근데 그 오빠들 네 명이 한 명만 빼고 네 명이 전부 다 음악을 했어. 전부 다 만든 뭐 바이올린, 색소폰, 트럼펫, 뭐 올겐, 기타 뭐 다 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음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트 클럽의 밴드들이 풀 오케스트라 밴드보다도 그거는 이제 방송국이만 그렇게 있고 보통 나이트 클럽에는 이제
4명, 5명, 6명. 네네. 그래가지고 재즈 할 때예요. 지금 남대문 바로 옆에 그랜드 호텔이라고 나이트클럽이 그때 한국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클럽인데 거기서 이제 마스터로 있으면서 악단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자 가수들을 몇 명을 키웠는데 그 작은 아버지 반주에 맞춰서 내가 외국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봉조 선생님이 2층 정도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오셨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각 클럽이나 네네. 호텔에서 음악을 깔아주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라이브. 그 아셨으니까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내 노래 시키다 막 봉조 씨 웬일이야 여기 이제 이렇게 나 지금 저기 점심 먹다 가지고 근데 야 누굽니까? 그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형님 딸이야. 근데 아직 알아. 알아 뭐 이제 애기다 이거죠. 아직 알아. 그러니까 제가 노래 꼭 시켜볼까요? 그래서 응 시켜봐. 몇 곡 불렀더니 선생님이 거시나고 조그만한 게 노래 잘하네. 그러면서 안개 판을 주셨어. 이미 안개라는 노래가 나와 있었고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색소폰 연주로 된 그 당시에는 중저음 보이스들이 전부 유행하던 때라 허스키 보이스들이 유행했더라. 나같이 낭낭하고 에 하고 뭐 그런 목소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뭐 밤안개 이런 거는 이제 현미 언니가 이제 계셨으니까. 근데 내가 부르는 안개는 보슬비 살짝 왈 때 살짝 끼는 안개 있잖아요. 그런 안개.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찾았는데 가수 중에 없으니까 그냥 색소폰 연주로 돼가지고 이미 판이 나와 있었어. 그걸 나한테 주셨지. 요거 멜로디 왜 안 나오면 네 언제 내가 가사 줄 테니까 그때 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데리러 와서 갔더니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마니 자욱하니 그리 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개 영화 녹음. OST 녹음하는 녹음실이었어. 내가 거기서 이제 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래 두 번 연습하고 두 번 부른 게 안개. 팝 발라드. 예, 그거를 팝 발라드를 작곡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악기를 만지시는 분들. 악기를 만지시는 분들은 재즈 팝을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벌써 이 코드가 진행되는 이 자체가 트로트 하고 이거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메이저하고 마이너를 이렇게 두루 작곡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그때는 그런 분들이죠. 선생님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 잘생겨가지고서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선생님들이 다 그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네.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새벽 4시나 돼야지 끝나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새벽 4시까지 음악을 하니까 네. 11시 반이면은 클럽 앞이 바글바글해요. 전부 통행금지 전에 도착해야지 되니까 11시에서 11시 반 되면 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엔 클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12시 땡 하면 클럽에 전부 들어오면은 새벽 4시까지 있어야지 되잖아요. 통행금지 넘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좀 배워서 논다는 아들 딸들이 이제 클럽에 와글와글 한 거죠. 오늘 날 선생님이 네 일본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계 가요제가 열리는데 안개가 됐다. 그 연락 왔으니까 가야 된다. 쿵쿵 나는 가야 된다니까 예 세계 가야지 가는구나. 월남 갔었죠. 그리고 70년도에 월남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동경 가야제는 겨울에 했거든요.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랬으니까는 나는 70년도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겁이 안 났죠. 해외 그 경험 무대 경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영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저쪽에서 뭐 Excuse me 그러고 오면 막 도망가고 그럴 때예요. 그때 당연히 맞았어. 영어 울렁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미 그거를 타파를 했어. 그래서 그런 자신감 있고 아주 멋진 무대가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가서도 하나 안 떨어졌죠. 선생님은 굉장히 경상도 남자라서 그냥 탁 이래요. 이봉조 선생님은 탁
잘 알아요. 됐다. 그래, 그게 좋나? 그래, 그래 해라. 선생님은 그리셨어요. 근데 색소폰 부실 때 그 톤은, 색소폰 톤은 완전 여자 톤이야. 그 톤으로 트로트를 부르면은 진짜 여자들이 그냥 눈물 줄줄 흘려. 기록 선생님은 그냥 조용히 하루 종일 계셔도 말 한 번 안 하실 분 같아. 네. 완전히 두 분 성격이 달라. 근데 색소폰 색깔도 톤 색깔도 엄청 달라. 그 대신 기록 선생님은 완전히 남자 색깔. 뻑뻑하게. 빡빡빡 이랬으니까. 이봉재 선생님은 굉장히 여자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이쁜 노래들이 나왔을 거예요. 저한테는. 선생님이 곡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어려운 곡? 그게 뭐냐. 작곡가들도 그렇고 연주자들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예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멜로디가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도 이봉재 선생님 노래가 내 노래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부르는데 안개고 무인도 다 어렵잖아요. 꽃밭에서도 그렇고 어려워서 못 부르는데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몇 곡을 주시길래 내가 녹음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곡을 주시길래 내가 곡을 밀었어.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 노래 곡 노래 못하겠다. 와 선생님이 선생님 곡을 표절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네네.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게요. 노래가 뭔지 음악을 듣는 귀가 트일 때부터 3-4살부터 우리 집에서는 하루 종일 재즈판을 틀어놨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내 나이에 스탄 게츠가 누구고 낸시 윌슨이 누구고 하는 애는 나밖에 없었어.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뻑이 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꽃밭에서도 그렇고 윈도도 그렇고 선생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시면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부르니까 이상해. 그래 그러면 네 좋은 대로 한번 불러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딱 멜로디를 약간 고치면 절대 작곡가들이 자기 멜로디 못 고치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한테 그런 말조차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좋네. 그게 그에 부르는 게 편하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해. 그래 그러면 그래라. 그러니까 그런 호흡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 색소폰 잡았을 때 선생님이 처음 음악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 다시 한번 작곡해봐. 난 이건 못 불러. 그리고 탁 왔어. 어디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 예. 나 지금 음악적으로 지금 네, 얘기하니까 하지. 네. 내가 어디 다른 데 인터뷰에서 난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어디 내가 감히 이 선생님. 그 어느 날. 집에 언나 하나 했다. 그래서 갔어. 선생님이 꽃밭에서 피아노 탁 치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선생님. Yesterday도 그렇고 My Way도 그렇고 그냥 깨끗한 멜로디 그냥 하나 두 개가 반복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시작 때 없이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뭐 이거 복잡하게 그렸지만 사람들이 기억 못해. 네. 갔더니 아주 깨끗하게 진짜 꽃밭에서 보세요. 꽃밭에 앉아서 네. 꽃잎을 보네 따라따라 띠리띠리 따따딴 따라따라 따따딴 따라따 선생님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내가 선생님 원했던 게 이거야. 선생님이 좋지. 그래 이건 네 거다. 꽃밭에서는 유난히 저하고의 그게 많아요. 패티김 언니가 먼저 텔레비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날 그래가지고서는 3-4번 먼저 부르셨어요. 당신 프로그램에서. 네. 예. 그리고 다른 가수들도 많이 달라고 원했고. 근데 이 스님이 그건 작곡가가 취입을 줘야지 취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후이 거라. 안 돼요.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그 뭐라 그러냐, 죽이 잘 맞는다 그러나? 네네네. 응. 선생님이 뭘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내가 딱 해주라고 그렇게 부르면 선생님도 원한 대로 부르시죠. 네. 그게 참 잘 맞았어. 좋은 곡은 우리가 아직도 yesterday나 my way나 지금 들어도 좋거든요. 옛날에 그냥 그 듣던 내가 아 그때 내가 그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뭐 했지 하면서 막 떠나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뭐 the falling leaves 그러면 나이 든 사람도 와 하고 박수 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봉조 선생님의 곡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네네. 우리 후대들이 그때에 맞게 다시 이제 편곡을 하겠죠. 본 기본 멜로디는 놔두고 네, 그러면서 다시 그 시대에 이제 우리의 후배들 네. 이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 이 노래 참 좋으네? 어? 이게 언제적 노래라고? 어? 예! 그때 그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영원히 남으실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뭐 K-POP 정말 K-POP 때문에 뭐 K-food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외국 사람들 앞에 가서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선을 보인 분이 이봉조 선생님. 그거를 저는 목소리로 선생님의 마음을 노래를 해드린 거고. 안녕하세요. 공연 포스터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봉주 음악 연구소와 경남 재즈 유니온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이봉주의 주옥 같은 음악들을 현대 재즈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다.
맨발의 청춘, 밤안개, 꽃밭에서와 같은 이봉조의 곡들을 재즈로 연주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그의 곡들은 대공황기가 끝난 1940년대 미국 스윙 빅밴드들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마이너풍의 블루지한 멜로디, 그리고 꽃밭에서와 같은 흑인들의 가스펠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대중음악 깊숙이 재즈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이봉조 음악연구소 대표이자 색스포니스트 이동열 씨는 이봉조의 음악을 연구하고 이봉조 기념관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당시에 500원이었어요. 와. 근데 제가 10만원이었어요. 네. 10만원? 200배. 예, 지금도 전공 중이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 악기가 색소폰? 예, 색소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더더욱 그 이봉조 선생님과의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집안이기 이전에 음악가로서의, 음악으로서의 인연이 더 끈끈한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생에 제가 옆에서 살짝 발만 담갔는데도, 아, 이게 색소폰이구나. 재즈라고 그러면은 저 흑인들 음악, 미국 음악, 저 먼데 음악, 네. 우리는 잘 몰라, 어려워, 이런 음악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이렇게도 쉽게 풀어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즈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밤안개라든지 이런 곡도 전부 재즈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녹아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걸 해석해내가지고 이렇게 싹 아무도 모르게 풀어놓은 그런 느낌들, 그걸 한 개씩 알아갈 때의 재미, 아, 이거는 감동이죠, 감동. 그런 노래들, 곡들을 해석을 지금 해보면은 더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유,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BTS였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문화 충격이죠, 알고 보면은. 당시는 모르셨죠, 전부 다. 잘 모르고 그냥, 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로만 넘어갔고, 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타깝죠, 지금 생각. 그래서 지금 이래도 지금 재조명돼야 될 부분인데 많이 늦습니다, 지금. 지금 와서 그렇게 그런 음악성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변한 곡도 많고 외국에 이렇게 가져다 쓴 곡이 많지만은 우리 정서에 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능력들, 그렇죠. 예, 그런 기교들, 그리고 평상시에 부르고 있는 뭐 맨발의 청춘, 예를 들어서 안개, 밤안개, 뭐 떠날 때는 말 없이, 이런 거 다 유명한 곡이지만은 모르는 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이봉조 선생님 곡. 예를 들어서 제일 충격적인 거, 저도 놀랐습니다. 네네. 꽃밭에서. 이거 이봉조 선생님 곡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 부르고 있으면서 조관우 곡인 줄 알고 있죠. 그쵸. 나도 조관우 곡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이봉조 선생님 곡인 거예요. 조명이 안 되고는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의 재즈 1세대인데 그거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이봉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 중에 안개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봉조 선생님 음반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안개 속의 데이트, 아니면은 안개, 밤안개 작곡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 선생님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이 안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있죠. 꼭 좋아하는 가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이 된다고. 좋아하는 곡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서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87년도죠. 87년도에 이제 올림픽 그 음악 자문위원단을 예. 감투를 쓰고 계시다가 88년도만 넘어가셨어도 아마 대중에서 안 잊혀졌을 건데 묻혀져 버리는 게 안타깝죠. 예, 글 그림 출중하십니다. 네. 예, 과연 뭐 그림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음악가가 음악가인지 미술가인지 서예가인지 모를 정도로 황소를 그리신 이중섭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중섭 선생님하고 이봉조 선생님하고 친척입니다. 이렇게 예, 같은 또 집안이고 그런 피들이 이렇게 다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좋고 네. 예, 글도 좋고 아, 제가 저도 보고 있지만 저도 감탄을 맨날 합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게 기억에서 지워진 부분을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부분을 꺼내야 되고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왜 조명돼야 되지? 관심만 일단은 가져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몫이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컨텐츠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갖다 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6.25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당시 어쩌면 음악은 대중들에게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화예술은 그 나라의 정신과 혼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봉조는 미 8군에서 시작한 재즈음악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만들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중음악 산업을 K-POP까지 발전시킨 이봉조를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